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테이블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에 상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품 코드 첫 번째 필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상품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인덱스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가셔서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더블클릭하시면 첫 번째 예 중복 가능인데요.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블클릭하셔서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명 필드, 현재 상품명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상품 코드에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글자 수를 세었을 때 6글자라고요. 함수를 이용합니다. 맨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상품 코드의 글자를 세어가지고 글자 수를 6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라고 6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소비자가 필드의 기본값을 0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 상품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겁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디자인 보기, 그다음 브랜드 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브랜드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상자를 오른쪽에서 클릭하셔갖고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를 이용하실 거고 행 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연결하실 데이터는 브랜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아래쪽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브랜드 코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두 개 열을 가져오셨으니까 열의 개수는 2로 합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언급된 게 필드 브랜드 코드 로 2로 열 개수 하시면 되고 열 너비 열 너비는 현재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왔는데 코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브랜드 명만 보이는 것 같죠? 열 너비를 0으로 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해서 더블클릭하셔갖고요.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 상품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상품 테이블 필요합니다. 더블클릭. 두 번째 분류 테이블 필요합니다. 더블클릭합니다.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선택하셔서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값이 변경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세 번째 항목은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으면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품 등록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CMB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 디자인에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CMB 브랜드라는 콤보 상자 이름 활성 이름 확인하시고요. 콤보 상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요. 우리는 CMB 브랜드 선택하시고 그다음 기타 탭이 있을까? 모드에 가죠. 모드에 가셔서 사용 가능 여부에 예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이 네, 사용 가능에서 현재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에서요. 폼 바닥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택상자 선택하니까 TX 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TX 개수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등호 입력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오셔서 현재 본문 영역이 모든 컨트롤인가 본문 영역을 아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본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홀 수행, 짝 수행, 배경색 다르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경색에서 현재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색 강조 5라고 되어 있어요.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바다색 강조 5로 찾으시면 되는데 바다색에서 마우스 이렇게 놓으시면 바다색 강조 5 그 다음에 60%예요. 그럼 두 번째 내려와서요. 바다색 강조 5 60% 더 밝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 그 다음 저장 한번 누르시고 네, 닫기를 안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품 등록폼에서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상품 등록폼에서 CMD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삭제 버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MD 삭제를 선택하시고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o command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요. SQL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서 삭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delete라고 입력합니다. 어떤 거를? 상품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from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 삭제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를 삭제하긴 할 건데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where이라고 입력하셔서 조건 입력하는데 조건은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상품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요. 상품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할 거라서 작은 따옴표 열고 그 다음 M% 연산자 입력하셔가지고요. 입력받는 값은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TXT 상품 코드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쿼리 메소드를 호출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폼에서 리쿼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e.recal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세 번째 상품 등록 폼에서
분류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품 등록품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것, 그 다음에 매크로로 생성한 후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매크로 만들고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분류 등록을 선택하시고요. 분류 등록 선택하시고 작성한 매크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매크로 숫자 1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작성한 매크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CMD 분류 추가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1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등록폼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십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품 목록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정렬 기준 아래쪽에 분류 그룹 및 정렬 및 요약에 그룹할 기준이 브랜드 코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렬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정렬 추가 버튼 눌러서 2차는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분류 코드에 자세히를 클릭하셔갖고요. 현재 문제에서요. 그룹 바닥글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을 바닥글 구역 표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코드 바닥글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브랜드 코드 머리글 구역을 페이지마다 맨 위에 반복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코드 머리글을 선택하고 형식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글에 TXT 브랜드라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브랜드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고요. 이제 데이터 탭에 오셔서 브랜드 명과 가로 열고 브랜드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브랜드 명과 연결해서 가로 열고 그러니까 N% 연산자 가로 열고 다시 N% 연산자 브랜드 코드 다시 N% 연산자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류 코드 바닥글에 다음과 같이 상품 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작게 하고요. 분류 코드 바닥글에 텍스 상자와 선 컨트롤 모두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상품수라고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 디자인에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총 상품수를 표시할 영역 상품명과 소비자 가격 소비자가 옆에다가 드래그 한번 할게요. 드래그 한번 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텍스트 상자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기를 TXT 상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상품수 그 다음 컨트롤 원본도 설정할 거라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해 주시고요. 레이블에 오셔갖고요. 레이블은 캡션에다가 저희는 총 상품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레이블에 캡션에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캡션에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총 상품수라고 하고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크기 조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텍스 상자 작성하셨고 텍스 상자 이름은 TX의 상품수라고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선 컨트롤은 본문의 선 컨트롤에 있는 본문의 선 컨트롤을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오셔서 바닥글에다가 컨트롤 V 위치를 살짝 이동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만드셨던 선 컨트롤은 이름은 라인 22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을 라인 22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현재 페이지와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 커서 놓고 확대 축소 창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고 한 칸의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또 한 번 띄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원본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확대 축소 창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신 상품 목록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등록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회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냥 속성 시트를 이용할게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 값과 동일한 내 코드만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와 필터1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me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이용하겠습니다. 같습니까? 브랜드 코드가 문자이니까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일단 브랜드 코드에 대해서 묶어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N% 연산자로 구분 작업이 필요한데요. CMB 브랜드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앞에 큰 따옴표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앞에 작은 따옴표가 문자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필터 현재 폼에서 필터1 속성을 true로 합니다. 다음은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 값과 동일한 내 코드만을 표시할 거. 조회된 브랜드명들은요.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하고자 합니다. 현재 폼에서 me, order by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DESC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me order by 1의 속성을 true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와 필터 1, order by와 order by 1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이벤트 작성해 주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시면 상품 등록폼이 나와 있고요. 브랜드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된 필터1 속성을 이용해서 조회가 되었고요. 또한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림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류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분류 코드와 그 다음에 분류명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분류 코드가 0506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오셔서 like 연산자 이용하셔갖고요. like 입력하시고 055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05를 먼저 입력, 별표 입력. 마찬가지 또는 06으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6 별을 입력하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like 연산자가 입력됩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자동 생성이 되는데 혹시 안 되시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작성하시고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분류 코드와 그 다음에 분류명이 맞게 표시가 되었나. 네,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0506 분류 코드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시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분류별 상품수 쿼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쿼리를 선택하고 쿼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별 상품수 쿼리를 작성하는 거고요. 현재 전체 상품에 대해서 분류별 상품수를 조회할 거. 상품 종합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어서 쿼리에 상품 종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분류 코드, 난 분류명, 그 다음에 상품수. 상품수는 분류코드, 분류명, 상품수를 표시하시오. 상품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품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요약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표시할 이름을 상품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 보기 가셔서 분류와 상품명과 상품수를 확인해 보시고 전체 레코드가 40에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분류별 상품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세 번째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분류와 브랜드와 상품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분류명을 가져옵니다. 더블클릭 그 다음 브랜드명을 가져옵니다. 더블클릭 그 다음 개수는 상품명을 가지고 와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쿼리 디자인에 크로스탭을 클릭하셔서 분류명을 행으로 브랜드명을 열로 상품명을 가지고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나 보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분류명부터 브랜드명 전체 레코드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뭐 더 수정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분류 브랜드별 분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분류 브랜드별 분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네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류와 브랜드와 상품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분류명을 더블클릭, 브랜드명을 더블클릭, 상품명을 더블클릭, 소비자가를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검색할 브랜드 코드를 입력받아 브랜드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브랜드 코드는 표시나 하지 않고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코드 입력이라고 메시지 매개 변수에 표시할 문구 입력하시고요. 분류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볼까요? 브랜드 코드를 0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명 등산화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고요. 브랜드명, 상품명, 소비작가. 네, 따로 뭐 수정하실 내용은 없으시네요.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신 쿼리 이름을 브랜드 코드 조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분류와 상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류 코드가 지정되지 않는 분류명에 대해 분류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값을 분류 테이블의 비고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업데이트 하실 문구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6번에 있는 기호와 그 다음 분류 코드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할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겠죠. 분류 상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류 코드가 지정되지 않는, 그래서 not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테이블에 가서 분류 코드를 가져오는데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분류 코드를 추가하신 다음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not i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존재하지 않다. select 분류 코드를 가져오는데 from 어디에 가서 상품 테이블에 가서 분류 코드를 가져왔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류 코드 지정이라는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저장을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분류 코드 지정 처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실행 한번 누르시면요. 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